They say into your early life romance came and it청이 많았던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려주신 겨울 하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저번 달부터 사 모았던 저의 겨울 옷들과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머리를 풀까? 풀까요, 여러분? 네, 일단 니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짠, 무인양품 니트예요. 저번에 무인양품 가서 이런 니트를 하나 샀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깔끔하고 단정한 이런 니트가 필요한데 이런 니트 안에 셔츠랑 같이 입어서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런 니트를 사봤어요. 굉장히 기본템으로 입을 수 있는 네, 니트입니다. 이게 아직 제가 택도 안 뗐는데 크루넥 스웨터 오트밀 색상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라지로 샀고요. 니트는 너무 딱 달라붙기 입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입는 게 좋아서 라지 사이즈로 샀고, 근데 무인양품 옷 자체가 막 크게 나오는 옷이 아니라서 라지 사이즈라고 해서 막 옷이 크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저한테 그냥 딱 잘 맞는 정도고, 아무래도 이런 오트밀 색상이 좀 겨울에 따뜻해 보이니까 이런 색상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까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약간 까끌거리는 니트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네, 니트라서 이렇게 안에 셔츠랑 단정하게 입으려고 이런 니트를 한번 사봤습니다. 다음도 니트인데요. 이런 네, 아이보리 색상의 굉장히 귀엽고 아방한 느낌의 니트인데요. 맛땡이라는 쇼핑몰에서 샀고 여기 옷들이 정말 정말 제 스타일이고 앞으로도 쭉 애용할 것 같은 네, 그런 쇼핑몰의 옷이에요. 이 니트도 정말 딱 보자마자 너무 귀엽고 제 스타일이라서 바로 샀어요.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보리 색상으로 한번 사봤어요. 이걸로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여기 넥 라인이랑 이 소매 라인이 너무 잘 만들어진 옷 같아요. 약간 아방한 느낌인데 약간 몸에 착 잘 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재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안에 또 셔츠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소매나 이런 넥 라인 부분이 뭔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은 아니라서 좀 특이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길이는 또 좀 적당한 그런 길이라서 바지 안에 살짝 넣어 입어도 예쁠 것 같은 네, 그런 니트입니다.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좋은 니트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특히 이 소매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다음 이런 검정 바지를 샀는데요. 이것도 이제 맛땡에서 이거랑 같이 샀어요. 쇼핑몰에서 이렇게 두 개 같이 위아래로 코디된 게 너무 예뻐서 바지는 그냥 약간 흔히 볼 수 있는 검정 바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자 바지 같은 경우에는 좀 핏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바지 같은 거는 좀 잘못 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흑청 일자 바지인데요. 요즘에는 약간 이런 일자 느낌에 살짝 한랑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 너무 좋아서 일자 바지를 요즘 많이 입고 있는데 이 바지가 그냥 시크하게 뭔가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시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디움 사이즈인데 허리는 제 허리에 맞게 줄였어요. 상체보다 하체가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바지를 살 때 하체에 맞추고 허리는 줄이는 식입니다. 소재도 막 너무 흐물거리지 않고 적당히 탄탄한, 네, 튼튼한 이런 느낌의 소재라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단도 보시면 약간 이런 해진 듯한 느낌의 너무 막 너덜너덜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적당한 이런 해진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치마인데요. 짠! 서울스토어라는 쇼핑몰에서 보내주셨어요. 옷을 좀 몇 개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필요했던 이런 느낌의 치마랑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 이런 원피스를
골랐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부터 이런 겨울에 입을 만한 이런 브라운 체크 느낌의 스커트를 가지고 싶었는데 마침 서울 스토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마를 고르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입은 이런 니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이고 어떤 니트와도 입어도 예쁠 그런 조금 아쉬운 게 원사이즈인데 살짝 작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체구도 좀 작고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딱 예쁠 것 같긴 한데 저도 골반이 조금 있는 그런 체형이라서 거의 딱 맞는 그런 느낌에 근데 이렇게 뒤에는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이게 좀 늘어나서 그래도 열심히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검정색 스타킹 신고 단화 신어도 되고 아니면 요즘 니하이 부츠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치마를 입고 그런 부츠를 신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원피스인데요. 이런 벨벳 느낌의 약간 앤티크한 이런 느낌의 이렇게 꽃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하고 겨울에 이렇게 코트 안에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또 원피스인데 약간 미니 원피스이고요. 안에 검정색 목티에 이렇게 딱 입어주면 귀여우면서 포인트 되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렇게 어깨 왼쪽 어깨에는 이렇게 진주가 달려있는데 이런 디테일도 정말 귀엽네요. 자,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코스에서 이런 가디건을 샀는데요. 제가 제주도 가서 코스 버건디 코트를 입었었는데 이번에 그 버건디 코트랑 같이 산 가디건이에요. 정말 귀여운데 디테일이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네. 이런 그레이색 가디건인데 약간 실이 중간중간 이렇게 알록달록한 느낌의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그레이 느낌의 가디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알록달록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포근한 이런 느낌에 툭 걸칠 수 있는 이런 가디건이고요. 미디움 사이즈이고요. 이런 가디건도 너무 딱 맞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방방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미디움 사이즈를 했고요. 이 가디건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물건이 막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았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집어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입고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탄탄하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소매 부분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V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단추도 그레이색으로 맞춰서 달려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디건입니다. 자, 다음은 이런 어두운 그레이 느낌의 빈티지 코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꽃보다 구제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제 구제 옷이라서 빨리빨리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가야 돼요. 제가 작년에 샀던 지금도 잘 입고 다니는 이런 회색 떡볶이 코트를 산 곳인데 이번에도 마음에 드는 코트가 올라와서 를 사게 됐어요. 가격은 5만 얼마인가? 그 정도밖에 안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입기에는 조금 얇기는 한데 날씨가 또 풀리면은 열심히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매 부분은 이런 체크로 디테일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도 같은 체크로 이렇게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깃 뒤에도 5만 얼마짜리 구제치고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코트이고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 모가 100%예요. 구제 코트지만 정말 잘 샀다 이런 느낌이 드는 코트입니다. 코트가 또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구제나 빈티지도 잘 뒤져보면은 괜찮은 걸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빈티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짠. 이거는 블랙핏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워낙 이렇게 겨울에 퍼코트 입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블랙핏에 예쁜 퍼코트가 올라왔길래 한번 사봤어요. 10만 원 조금 넘게 준 것 같고 입으면 살짝 좀 튀기는 한데 좀 포인트를 주고 싶거나 그럴 때 입어주면 예쁘더라고요. 살짝 털이 좀 날려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뭐 털 좀 날려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퍼코트예요. 이런 거 입을 때는 안에 이너나 바지는 정말 초 심플하게 입는 게 이쁘고 요거 하나로만 딱 포인트 주는 게 좋더라고요. 요 몸통 길이보다 팔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살짝 접어 입어도 괜찮고 싹 다 펴서 입어도 조금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퍼코트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느낌도 줄 수 있고 좀 화려한 느낌도 줄 수 있어서 겨울에 한 번씩 이런 뭔가 특별한 날에 입어주면 딱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아요. 똑딱이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런 똑딱이가 티가 별로 안 나서 좋고 잠고 입어도 예쁘고 열고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다만 요거 깃이 너무 좀 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안에는 무조건 심플하게. 다음엔 액세서리를 보여드릴게요. 짠! 에르게라는 액세서리 브랜드인데요. 공효진 씨가 모델로 하고 있는 짠! 이런 너무 예쁜 정말 링 귀걸이인데요. 굉장히 블링블링한 이런 적당한 사이즈의 링 귀걸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해도 예쁠 것 같지만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이렇게 블링블링한 겨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귀걸이인 것 같아요. 딱 해주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니트랑도 그냥 잘 어울리고 블링블링하면서도 또 심플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그냥 머리 풀어 헤치고 이런 깔끔한 니트와 이런 블링블링한 링 귀걸이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 정말 강추드리는 귀걸이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조명을 켜놔서 조명을 받아서 더 반짝반짝거리고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이제 에르게 목걸이인데요.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 빼보면 짠! 와우, 네. 이런 디자인의 목걸이인데요. 이거 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구슬들이 있어서 정말 딱 포인트가 되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걸이예요. 저는 목걸이 자체를 딱히 잘 안 하고 다녔는데 이거 너무 예뻐서 정말 자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구슬들이 이어져 있고 이런 형태로 잠글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도 너무 예쁘네요. 오, 이거 니트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런 느낌의 목걸이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이 목걸이도 정말 추천!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짠! 짠짠! 네, 가방이에요. 이런 미니 가방이고 이것도 퍼! 네, 미니 가방입니다. 소프트 사울이라는 쇼핑몰에서 샀고 이거는 디자이너 분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판매하는 가방인데 저는 보통 평소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딱 지갑이랑 뭐 폰 충전기, 쿠션 네, 이런 것만 딱 기본적인 것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미니 가방이고 겨울에만 메고 다닐 수 있는 한정적인 느낌은 있지만 너무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로도 뺄 수 있고 이 체인 줄을 뺄 수 있는데 이거를 빼고 이렇게 손에 들고 다녀도 귀엽더라고요. 봄이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메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거는 카키 색상인데 색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브라운도 있고 믹스된 브라운도 있고 저는 이렇게 카키색으로 한번 사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똑딱이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 이 지퍼로 열면은 안에는 그냥 안에는 딱히 별거 없고 네 이런 귀여운 미니 퍼 가방도 사봤습니다. 요즘에 이런 디자인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자라에도 이런 가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프트 사울께 좀 더 예뻐서 요거를 사봤어요. 또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의 겨울 패션 아울이 모두 끝났습니다. 2017년도 다 끝났는데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뿅.